Thank you.
예, 이제 저희는 어퍼식스고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사운드오브에서 재즈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곡을 들려드릴게요. 드리프팅이라고 허비 앤콕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작곡하는 곡이에요. 말 그대로 좀 자주 드리프트이게 출렁출렁한 느낌이 있으니까 아마 들으시면서 좋은 건 있을 거예요. 드리프팅 들려드릴게요.
드리프팅이었습니다. 네, 왼쪽부터 저희 소개 한 번만 드릴게요. 트럼펫의 진 킹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테너 색소폰 임달규입니다. 자, 드럼의 김철호. 베이시스트 최세열입니다. 박종현 너무 많은 계절이죠. 지금 이름이 저는 어퍼섹스 리더하면서 기타 치는 이준기입니다. 아니 본체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저희 다음 곡 너무 재즈 스윙 화려하게 달리게 말해서 제가 발라드 한 곡 넣어봤습니다. 사운드 오브 러브라고요. 아마 재즈하면서 듀크 엘링턴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듀크 엘링턴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에 관한 노래니까요. 아마 좀 좋아하실 거예요. 사운드 오브 러브 들려드릴게요.
인상을 주셨습니다. 저희 네 번째 곡인데 마지막 하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조금만 듣다가 바로 리퀘스트 들려드릴게요. 이번 것보다는 좀 더 하드한 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마지막 곡으로 그 미튼 마셀리스라는 유명한 트럼펫터가 지금 작곡한 곡인데요. 굉장히 모던하였었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하드밥에 많이 연출했던 곡이에요. 델피오스 딜레마 들려드리고 잠시만 쉬었다 올게요.
Thank you.
방금 들었던 곡은 칙스튠이라는 곡이에요. 칙코리아가 듣고 있다고 칙스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퍼식스이고 이렇게 재즈라는 팀입니다. 이렇게 사운드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으로 프레치니아님의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건데 왜냐면 이게 그냥 뭐 단어 찾았더라고요. 프레치니아님의 브라질리언인데 프립소 영혼이 해방된 브라질리언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마찬가지로 루틴 마셀레스가 작품 곡인데 바로 들려드릴게요.
Thank you.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럼의 김철호입니다. 트럼펫의 진킴입니다. 테너의 임달균입니다. 베이스의 최세열입니다. 저희 피아니스트 박종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떠셨습니다. 부타치는 이준희입니다. 첫 곡, 두 번째 곡 다 너무 뜨거운 곡 연주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곡으로 시원하게 달라달라 마리앤 소울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앤 소울 받아들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들어가보겠습니다. 쇼스토리입니다.